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노 아이디어 사례자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선생님. 저는 배자이고요. 오후 6시 40분쯤에 양력으로 이렇게 태어났고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지 이제 다음 달에 1년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긴 한데 아직도 제 가슴 통증이 심하고 그러거든요. 심하다는 게 그냥 좀 많이 무거운 게 느껴져요. 제가 괜히 사소한 고통인데 왜 나 저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이러면서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이 치고가 언제 끝날지 그게 참 눈에 안 보이고 좀 무섭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치료를 다 마무리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 걱정이 오는 거죠. 다시 제가 치료 전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재발이 될까, 그게 또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상담 치료를 잘 마무리되고 난 뒤에 정말 열심히 살고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하고 그냥 정말 제 인생이 정말 행복할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처럼 가정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 인생만 충실하게 사는 삶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원인 제공은 인간 때문에 지금 상처가 많은 것 같고, 네가 마음 먹기 달려 있은 것 같아. 네가 마음의 치료를 지금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치료가 안 되니까 의학적인 거를 네가 의학적인 어떤 기대는 건데 그 의학적인 힘을 기대도 어떤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고 좀 빨리 이렇게 안주하는 게 없으니까 불안정한 것 같아. 네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받는 영적으로 지금 드는 마음에서 드는 거는 원인 제공은 인간이야. 남자 친구 또는 내지 친구 관계 이런 거에 상처가 너무 많아. 그다 보니까 네가 정신적으로 약한 거지. 약하다 보니까 네가 버거운 건데 이걸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정신병원에 다녀야 돼요? 이렇게 풀어가면은 너는 내년도 다닐 수 있고 후년도 다닐 수 있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다닐 수 있고 선생님 봤을 때는 더 나이 먹어서도 다닐 수가 있어. 네가 불안감만 있고 마음을 먹지 못하면 앞으로 네가 이제 25, 6 나가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회활동과 인간관계와 모든 게 네가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뭐든지 포기가 빨라요. 응?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너는 네 좋은 거 외에는 네가 남의 얘기라든가 남이 말하는 거라든가 주변의 지인 선배들 아니면 선생님들 부모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이야. 사주에 들어져 있어. 조상 얘기를 안 해주고 싶은데 아까 마지막에 친할아버지처럼 나도 살까봐 두려워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집안에
조상 내력으로 보면 그게 좀 있어. 왜냐면 혼자 외로이 살아가라는 그게 있거든. 그러면 네가 꼭 그렇게 산다라는 건 아니야. 그런 주력이 있으니까 너도 네 성격을 외롭게 만들지 않으려면 네가 뭐든지 좀 밝게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조금 네가 돌진을 해야 돼. 다 귀찮아하면 안 되고 우울해하면 안 되고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네 나이에 맞게 연애도 하고 영화도 보고 좋은 거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부딪히면서 너무 나를 낮추지 말고 나는 복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래 남자친구가 왜 이래 뭐 이러지 말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나쁜 사람도 있는 거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주기 맞는 코드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니까 오뚜기처럼 자꾸 부딪히면서 인생을 배워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야. 일단은 네가 정신과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네 마음을 조금 굳혀. 굳히고 네 생활을 조금 패턴을 바꿔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든가 네가 꼭 직장 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 알바라도 할 생각을 하고 너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또 네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선생님 사주로 보니까 네가 조금 이런 뭐라 그럴까 좀 끼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든가 노래 같은 거 아니면 뭐 네가 좀 발사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활동적인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네가 되게 이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아이거든. 그리고 외로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늘 이 내 주장이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는 협상을 잘 못해. 아마도 선생님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런 거를 네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변형을 해가면 정신과 약은 내에서부터라도 안 먹을 수 있고 네가 이런 것부터 조금 고쳐가면서 또 의사 선생님 얘기도 한 번씩 네가 들어가면서 하면 선생님이 봤을 때 올 한 해는 분명히 병원에 갈 일이 겨울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5월 달을 지나고 나면 네가 조금 뭔가를 새로운 거로 추진을 하고 그게 그전에는 슬럼프에 좀 빠지고 안 되고 자꾸 누락이 되고 포기가 되고 끈기가 없이 했다라면 그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수가 될 것 같거든 내년에. 그래서 네가 내년에는 조금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 쪽으로도 조금 네가 뭔가가 좀 내가 빠져있는 일적인 게 좀 활보가 크다 보면 네가 아무래도 우울감이 조금 덜하게 될 것이고 나쁜 생각은 덜하게 될 것이고 지난 과거사 상처받았던 건 남자친구 때문에 우울감 이런 배신감 이런 걸 생각하지 마. 그거를 네가 가슴에 너무 쌓아두고 사니까 안타까운 거야. 선생님은 앞으로 조금 이런 거를 털어낼 수 있는 거는 아까 지금 선생님 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너한테 활동적인 거를 해라. 정신적으로 뭐 발사할 수 있는 거. 분명히 그런 거가 너한테 큰 역할이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은 면과 두려운 면과 네가 자신감이 없는 면과 선생님이 너를 지금 대화로 이렇게 카메라에 비쳤을 때 그런 거를 무신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이야 결론은. 만일에 올해 이렇게 병원에 안 가는 방향으로 네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영상을 듣고 너한테 답을 조금 얻은 것 같으면 노력을 바로 하라는 거. 알았지? 화이팅 하자.